네, 오늘 배울 단어는요, to더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이 단어들은 미드를 여러분들이 볼때 특히나 많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들 굉장히 듣기가 까다롭죠. 왜냐하면 기능으로서 속하고요. 그다음에 단어들도 이게 to랑 더가 만나면은 너무 빠르게, 아주 짧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단어들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실 때 보통 to the 이렇게 내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버릇 하시면은 소리가 듣기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실제로 원어민들이 내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들이 내는 방식과 똑같이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to the 이렇게 턱을 많이 움직이고 입술도 움직이는 식으로 소리를 내시는 게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내셔야 되냐면요. 이 입술과 턱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혀도 이렇게 빼지 않습니다. 빼지 않고 소리를 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틀, 틀, 틀. 이렇게요. 되시나요? 혀도 빼지 않고 입술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턱도 마찬가지로 크게 움직이지 않죠. 틀, 틀, 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어민들과 거의 동일한 소리를 낼 수가 있고, 원어민들이 소리를 낼 때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면 어떤 예시로 쓰일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to the next 할때 보통 우리는 to the next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런데 원어민들은 훨씬 더 빠르고 간결하거든요. 어떻게요? to the next 이렇게요. 그죠? to the 할 때는 거의 움직이지 않죠. 이 조음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next 할 때만 그제서야 이제 턱도 움직이고 혀도 움직이고, 그죠? 입술도 많이 움직이죠. 근데 to the 할 때는 그냥 저기 이빨 뒤쪽을 살짝 치는 정도의 느낌밖에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죠? to the next 이렇게요. to the next 되시나요?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to d를 배워볼 건데요. to the other side 란 예시로 쓸때 어떻게 소리 나는지 볼게요. 거의 동일하게 소리가 납니다. to the other side 이렇게요. to the other side 되시나요? 트리, 트리, 트리.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트리, 트리, 트리.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To the west라는 소리도 배워볼 건데요. To the.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제는 알죠? 거의 움직이지 않고 to the west.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To the west. 그렇죠? west 할때입 모양 보이시나요?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그런데 틀틀 할 때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빠르게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뭐였죠? To the next 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To the other side 였고, 마지막 세 번째 문장 To the west 이렇게 세 문장을 오늘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소리내서 연습하시면서 익혀 보도록 하세요. 그럼 미드가 훨씬 더잘 들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